선수는 펜타킬 열심히 주려고 하셨는데 기인 선수는 또 매정하게 아 초비 선수 탑10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기는 했는데 또 아, 뭐, 그런 말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감정보단 비즈니스적인 게 프로의식 넘치고, 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인 선수! 파이팅! 그 짜파게티 이야기 해도 돼요? 아니면 지금 너무 약간 메타 너무 지났나? 아, 그거는 해줄 때까지 평생 컨텐츠죠, 뭐. 아, 그래요? 뭐, 메타가 좀 지나긴 했는데, 예. 아직도 그래도 뽑을 만한 픽이다. 메타가 예, 좀 뭐. 지났지만. 사파피 정도? 예.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Hey guys, this is Ashik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Chobi, the mid laner of Genji. After they defeat Hawks on the 2-0 match goal on the 5th week of 2024 LCK Spr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가 나름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Hawks를 2-0으로 이기셨는데요.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경기하면서 네. 좀 쉽지 않았는데 좀 1세트 같은 경우에는 벤픽적으로 초반에 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후반 빌류 잘 이용해서 이겼던 것 같고 이 세트 같은 경우에 좀 플레이적으로 좀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좀 오브젝트 같은 거 이제 싸우는데 이제 기인 선수가 자꾸 혼자 들어가서 죽는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이 게임을 힘들게 하는데 좀 협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개인 선수는 일 알고 있습니까? 아, 뭐 알아서 알겠죠, 뭐. 그래도 좀 1세트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약간 용이 두 마리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반 밸류에다가 이제 천영도 있는 챔피언이 아우소하고 스몰더가 겹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아주 후반 밸류가 큰 조합을 뽑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솔 챔피언이 성향 자체가 괜찮아서 네. 막 엄청 후반에 가져온 게 아니라 초중반부터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스몰더랑 같이 뽑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눕는 타이밍이 길어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데이터가 부족했고 아직 그런 플레이를 좀더잘 소화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서는 쇼비 선수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시르 공한 번으로 게임을 뒤집으셨잖아요. 그때 딱 보이스도 들어보니까 탈리아 스킬이 빠진 거를 딱 눈치채고 그때 바로 공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바르스와 탈리아만 좀 마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뉴틸러스 그랩은 좀 시전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 그죠. 풀로 피하면은 어차피 상대가 날 마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그냥 들어가서 넘기면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5인궁까지 날 줄은 몰랐습니다. 1세트에서 페이지 선수한테 리얼라이를 계속 묻혀주면서 펜타키를 정말 그 한땀한땀 양보해주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때 어떤 각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타인데 이제 저 위에서 다 잡고 갑자기 펜타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펜타 주세요. 뭐 제가 뭐할수 있는 게솔 Q 이제 짤짤이 컨트롤하면서 라일라이 묻히는 게또 가능하다 보니까 좀 이거 짤짤이 묻히는 동안 와서 먹으면 먹을 운명이고 못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하고 그냥 일단 써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 롤러 선수가 원딜일 때는 이렇게 열심히 펜타킬을 몰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떤 신경이 변화가 생긴 것인가? 저는 일단은 룰러 선수의 펜타킬을 뺏은 적도 없고 펜타킬 각이 나왔을 때 분명히 펜타를 줬던 것 같은데 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프레임 아닌가 싶네요. 룰러 선수가 또 워낙에 펜타킬 각을 자주 주장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거 아닐까요? 뭐 일단 저는 열심히 챙겨줬고 좀 맞아요. 안 되는 각에서 외친 게 아닐까라는 좀 기억 조작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초비 선수는 펜타킬 열심히 주려고 하셨는데 기인 선수는 또 매정하게 아 초비 선수 탑10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기는 했는데 또 아, 뭐, 그런 말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감정보단 비즈니스적인 게 프로의식 넘치고, 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인 선수! 파이팅! 아, 비즈니스 이야기하니까 짜파게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시즌 초반에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업데이트를 궁금하긴 한것 같거든요. 네.
기린 선수가 결국에는 공약을 지키고 사랑하는 팀원들한테 짜파게티를 손수 끓여주었나. 저는 사실 진짜 비즈니스 적인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비즈니스에 더 중요하죠. 그 짜파게티 해줌으로써 본인이 얻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적을 떠나서 본인이 귀찮아서 그냥 안 하는 게 아닐까. 아. 그리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좀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세상에는 풀리는 일도 있고 안 풀리는 일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벼운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젠지의 경기력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분위기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분위기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네. 이 프로게임을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막 엄격하게 하는 거 솔직히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게 잘 네. 되는 일 중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네. 노력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결과적으로 경기력으로 연계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즐기지 못하고 딱딱하게 있는 게 경기력에 도움을 주냐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경기 중에 장난을 치거나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소 생활에는 좀 이 생활함에 있어서 네. 즐거움이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딱딱한 분위기라면 이 생활을 하는데 네. 즐거움이 아니라 네. 불편하고 회의감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평소에 네. 기분을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초비 선수가 또 워낙에 오래 뛰셨다 보니까 이런 지혜도 얻으신 것 같아요? 좀 생활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좀 네. 이제 뭐 어디 이제 핸드폰 하다 보면 어디서 뭐 갑자기 명언 하나씩 뜨잖아요. 아, 네. 그런 거 보고 좀 그런가 싶어서 좀 듣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그 기린 선수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 해주셨지만 당연히 좀 잘 지내고 있는 팀원인 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뭐 나머지 팀원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즌도 오래 지냈으니까 팀원들하고 얼마나 가까워진 것 같나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도 있나요? 뭐 팀원들하고 충분히 가까워진 것 같고 아니죠. 뭐 딱히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있는데 네. 뭐 딱히 이걸로 인터뷰에서 말하기에는 좀 팀원들과의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싶고 네. 뭐 그냥 이제 좀 이제 쉴드를 쳐보자면 네. 기린 선수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네. 기린 형이 착하기도 하고 아, 장난을 잘 받아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네. 뭐 이 정도까지만 딱 이미지 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비 선수가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형이라는 거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앞으로도 젠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기대는 뭐 그냥 마음껏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어디까지 기대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딱히 네. 별로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럼 팬 여러분들 마음껏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팬들이 이제 높은 곳, 더 많은 성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2라운드 각오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 2라운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2라운드 그냥 솔직히 메타 파악 잘 하면서 네. 경기력적으로 미스 없게 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제 2라운드가 됐다는 건 곧 네. 플레이오프인데 네. 저희가 1라운드 성적을 잘 내놨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플레이오프 가서 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네. 2라운드 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잘 즐기다가 플레이오프 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